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한 주 동안 육군 2군단은 광원 권역 화랑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모든 국가 방위 요소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전평시 통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태광 기자입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병들. 강릉의 한 해변가에서 오리발과 잠수복을 발견합니다. 국가 중요시설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합니다. 춘천의 교도소에는 경찰 특공대가 출동해 폭발물을 찾아냅니다. 육군 2군단은 지난 17일부터 닷새 동안 춘천과 강릉, 원주 등 강원특별자치도 전 지역에서 2024년 강원권역 화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평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진행된 훈련에는 군 장병과 예비군, 공무원, 경찰, 소방 등 전 국가방위 요소가 참가해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강원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원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일상 저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평시에는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 전시에는 국가 통합 방위를 위한 경찰로서 우리 군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통합 방위 작전에 힘쓰겠습니다. 부대는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폭염에도 대부분의 훈련을 야외 행동화 위주로 실시해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 유관기관과 협조 토의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사전 홍보를 통해 훈련으로 인한 주민 불편함을 최소화했습니다. 적의 그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도록 민, 관, 경, 소방 등과 함께 국가 총력정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합참이 주관하는 올해 화랑훈련은 전국 각지에서 오는 11월까지 이뤄지며 통합방위 차원의 상황 조치 능력을 집중 숙달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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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